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번 주 매매 좀 어떠셨어요? 아우, 계좌가 전부 시퍼래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아마 고민되시는 종목을 들고 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I 테크놀로지. 네, 얼마에 사셨어요? 8200원에 네, 10%. 8200원에 10%. 이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특히나 SKI 테크놀로지는 오를 때도 많이 안 가더니 그렇죠. 네. 아유,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그래도 한10% 살짝 남짓수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지는 네네. 않으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8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툭또또 빠지더라고요. 원금 회복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사신 거는 언제쯤이세요? 2월인가 1월인가 그때 샀어요. 아, 그러면 시기가 오래되지는 않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잠시만요. 네. 다행히도 오래되지는 않으셨어요. 시간 투자를 더 하기 전에 미리 연락 참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10% 남짓으로 손질 내고 계신 경우에는 우리 이 전문가님들, 그리고 대표님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좀 효율적인 액션 플랜을 짜드릴 수 있거든요. 원금 회복이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지금 72,600원 오늘 종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 지금 사실 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뭐 배터리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전기차 지금 전반적인 판매 대수가 지금 좀 줄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줄고 있다라고 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에는 보조금에 의존을 해서 전기차를 탔던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오는 영향이고요. 그럼 이번에 보조금 정책에서 뭐 현대차, 기아차 빠졌던 것처럼 이런 원인들이 왜 나오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자국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IRA도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형장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테슬라도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다 받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까지 좀 고려해 보신다고 하면은 기존에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 본다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국가 대 국가로서의 그 자국 중심의 이익이 계속 강조되는 정책적 기조를 항상 보셔야 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 뭐 저는 기술적인 위치상에서는 지금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8만 원대 샀기 때문에 아, 좀더 떨어졌을 때 샀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느낌이 있으시겠지만은 뭐 그게 크게 뭐 걱정하실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SK가 뭐 오늘 나온 기사가 또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업 재편을 이제 공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경쟁력을 계속 확보를 하겠다. 특히나 북미 지역 공략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전기차 그냥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주가 자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가 펀더멘탈이 결국 이제 주가가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저는 이런 성장세 자체가 일시적인 둔화는 나오더라도 성장세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SKIT 테크놀로지 공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SK온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한국제인가요? 미국제인가요? 당연히 미국제품입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 내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걸 목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고 있는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생산 기업들은 좀 단기적인 조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당황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좀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비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내가 손실 감당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급하게 종목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 6만 5천 선이 최종적인 스탠스가 될 거라고 보는데 6만 5천 선까지 후퇴하더라도 사실 뭐 손실 보기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8만 200원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8만 원 이상에는 도달을 하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1차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드리는 원인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터리 업계가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한 가지 있다면은 공매도 재개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 얘기들을 지금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순매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 250일 동안 누적 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고 이런 누적들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전 고점에서 종목을 갖고 있던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 공매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좀 단기적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주가 조정도 이미 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포지션도 좀 나오고요. 그러면 8만 원대는 내가 이제 한번 선택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원금 도달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하느냐 아니면은 빠르게 내가 좀 이걸 좀더 지켜보느냐. 그래서 좀
대출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이때는 좀 비중을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지금 순수 현금으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기다려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손절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지금 원금의 8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쯤 왔을 때 만약에 뭐 신용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쓰신 거면은 좀 안정적으로 빠져나오시고요. 아니다, 나는 아니, 현금이다. 신용 안 썼어요. 아, 현금이에요. 현금이시면은 뭐 예. 만약에 다른 종목 눈에 들어오는 게 없으시면은 9만 원 정도까지도 좀 열어놔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네. 네. 한번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그래도 좀 더 밝아지셨어요. SKI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생각처럼 종목이 좀 진행되지 않더라도 시간 투자를 좀 한다면은 이렇게 화답해주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 종목이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이럴 때 저희 진짜 쉬운 진단에 노크해 주시면 됩니다.